고려 개국공신 유금필의 손자로 알려진 유방은 제1차 고려거란전쟁 안흥진 전투에서 거란군을 격파하면서 항복론과 할지론으로 기울던 조정의 중론을 강화론으로 뒤집는 공훈을 세우며 서희가 소선영과 외교 담판을 지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제1차 고려거란전쟁을 끝낸 실질적인 공을 세운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. 제2차 고려거란전쟁과 제3차 고려거란전쟁의 기록에서 유방을 찾아볼 수 없지만 제2차 고려거란전쟁이 끝난 후 전후 복구와 거란의 재침에 대비하고자 제1차 고려거란전쟁에서 활약했던 유방을 적극적으로 기용하여 여러 관직을 거치며 승진했고 1027년 유방이 현종에게 표문을 올려 사직을 간청할 때 현종은 유방의 사직을 허락하며 특진시켜 고려 최고 관직인 문하시중으로 은퇴하게 해주었습니다. 유방은 제1차 고려거란전쟁을 직접 참전한 장수였으며 1차를 직접 참전한 장수 중에서 1차에서 3차까지 모두 경험한 고려거란전쟁의 산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.